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뻐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 까닭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항상 꼴찌만 합니다. 절대로 꼴찌를 놓친 적이 없어요. 항상 마지막 꼴찌. 기가 막히잖아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너 이번 기말고사 때도 꼴찌하면, 이번에 또 꼴찌라면 너 아버지 그리고 아들 우리 관계 인연, 부자의 인연을 끊자. 그때는 너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아. 엄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성적표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야, 너 성적 어떻게 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웃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극입니다. 우리가 웃어야 인생 삶이 재미가 있죠. 우리 기쁨이라는 것, 웃음이라는 것,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맛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내 인생에는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 인생 살맛나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웃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웃음이 있으면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도시마다 슬로건이 있어요. 표어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 도시 아주 밝고 기쁜 이미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하나의 도시 정책인데요. 서울 그러면 하이 서울 그래. 수원 그러면 해피 수원 이래요. 이게 하나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방문하는 사람들이 친근감이 있도록 아주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모토들을 내걸었어요. 여기 미국에도 각 주마다 슬로건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주가 로드아일랜드인데요. 이 로드아일랜드의 주는, 이 로드아일랜드의 그 주, 그 모토는 4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미국에서 맨 처음에 그 주에 슬로건을 내걸은 주가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최근에 표를 설정한 주가 알래스카 주인데 50여 년 전에 이 슬로건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모토를 보면은 그 주가 만들어질 때에, 아하, 우리 주는 이런 주다, 이런 스테이트다, 그렇게 인식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공식 표어가 뭡니까? 미국의 슬로건은 In God we trust.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이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미국의 공식 표어로 제정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모토는요, 저스티튤라 옴니버스.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정의.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플로리다주는 In God We Trust. 이 미국의 슬로건과 같아요. 뉴햄프셔주는 Live Free or Die.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패트릭 헨리의 구호. 좀 미국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아주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연설했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것이 그 주의 모토입니다. 뭐 각 주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모토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의 주 모토, 그것은 뭘까요? 캘리포니아의 주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내걸은 슬로건은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유레카란 말이 뭐죠? 뭔가를 발견했을 때의 그 환희, 무엇을 찾아냈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을 유레카, 예,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이 아르키메데스라. 이 아르키메데스가 시라큐스 여왕 히에로 2세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금관이 있는데요. 금관을 제작을 했어요, 이 왕이. 그런데 그 금관을 제작한 이 제작업자들이 이 왕이 준 그 순금, 금을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순물을 넣나, 은을 좀 섞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순금으로 제작된 것인데 이게 얼마나 은을 섞어서 만들었는지 그걸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아냅니까? 아주 고민에 빠졌어요, 아르키메데스가. 그런데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말이에요. 그 목욕탕에서 그 원리를 알아냈어요. 아하, 그런 거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거 유명한 거 알잖아요. 부력의 원리라는 거. 이 위대한 학자가 이 아이디어를 알아내고서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목욕탕을 뛰쳐나왔어요. 알몸으로. 그러면서 유레카! 유레카! 나는 발견했다! 나는 발견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거 기쁨. 자칫 잘못하면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걸 알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발견했다. 유레카! 유레카! 산삼을 찾아서 헤매던 신만이가 심산유곡에서 천년 묵은 산삼을 발견하고 신바띠! 신바따! 그게 유레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 찾아내는 것이 기쁜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유레카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서 기뻐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왜 우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격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리조이스라, 리조이스. 이 기쁨을 원어의 뜻으로는 with
글래드네스라고 해요. 항상 함께요. 언제든지 기쁨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스바냐 3장 14절을 보니까 기뻐하며 부른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있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가지고 기쁨을 가누지 못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끊임없이 거듭 계속해서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기뻐하는 삶이에요. 누구든지 잊어버릴 수 없는 기쁜 날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참 권사님 생애 중에 언제가 가장 기뻤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내 일생일 때 가장 기뻐하는 게 이런 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의 경우 언제가 가장 기뻤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 1등을 해가지고. 제주시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시골이니까 옛날에는 제주시 그러면 굉장히 멀게 지금은 뭐 제주도 안에 뭐 이렇게 차량으로 한 두세 시간이면 타게 도는데 말이죠. 옛날에는 그게 참 멀게 느껴지던 때인데 제주시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각 시골에 있는 그 이 대표들이 글짓기 대회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글짓기를 했는데 제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1등을 하니까 그 시골 그 산골 마을에 교육감이 오셨어요. 교육감이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전 그 이 아이들이 다 모인 가운데 조승호 그래가지고 예, 제가 앞으로 나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막 떨리더라고요. 막 그때가 가장 기뻤던 때.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참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 삶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더 기뻤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실 때 그 체험을 하고 난 그 감격, 그 기쁨 지금도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남자는 어느 때 기뻐하냐면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딱 반할 때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별까지 따다준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까지. 그러다가 이제 여자에게 청혼을 해요.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청혼을 하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하는데 아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자가 청혼을 해서 받아주면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희죽희죽 웃잖아요. 너무나 기쁜 표정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가긴 가는데 딱 결혼한 다음부터는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냥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도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영적인 기쁨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기쁨 이상 가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라 그 말씀. 왜 그렇죠?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놓여가지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오죠. 여러 해를 지나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이 맨바닥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데 너무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7월 1일 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다. 성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어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석할 때에 거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너무나 감격을 했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그냥 감격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Don't cry. Don't cry for me, Argentina. 아니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늘이 여호와의 성일인데 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는 것을 그치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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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살라 그래요. 그리고 기쁨으로 살라 그래요. 긍정적으로 살 때에 기쁨이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출장을 갔다 왔어요. 일주일 만에 이제 집에 왔는데 오랜만에 이 아내가 남편이 오니까요 너무나 기뻐서 그 테이블 위에다가 예쁜 꽃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정성껏 꽂아놓은 이 꽃은 보지도 않아.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여보 당신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어. 내가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장식해 놨는데 뭐 꽃이 예쁘다든지 이 꽃을 꽂느라고 당신 수고했다든지 하는 그런 말은 없고 이렇게 본체만 차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섭섭하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내가 당신 얼굴을 일주일이나 못 봤는데 당신 얼굴 보기도 바빠. 꽃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이 꽃인데. 여러분 같은 대답이지만은 이 남편의 대답이 아내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따질 때에 지금 꽃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나 바빠. 왜 거기다 돈을 써? 여러분 이랬다고 하면 그 가정은 참 불행하겠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인정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든지 부정. 불행해지죠. 긍정적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기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수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큰 목적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 박사,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땅을 살아간 과학자 중에서 가장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가끔 이 아인슈타인이 정신을 빼놓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뭘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분인데, 하루는 이분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기차표가 없어요. 가방을 다 뒤지고 뭐 포켓, 뭐 옷까지를 다 뒤졌는데도 없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역무원이 기차표를 검사하려고 하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기차표를 사긴 샀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역무원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기차표 없어도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역무원이 다른 그 객실을 다 조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이 아인슈타인이 기차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기차 의자 밑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역무원이 말하기를, 박사님 그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박사님이 누군지 아는데 기차표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여보, 나도 내가 누군지 알아요. 문제는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기차표를 찾아야, 기차표에 써 있는 걸 봐야 한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의식이 없이, 아니 우리 인생 전체, 인생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나가요? 왜 갑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인류학의 대가, 인류학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에릭 홉스범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이 나면은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진대요. 우리 전쟁통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은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은 내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적군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나라 위해서 싸워야 돼요. 내 주변을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워지면은 자살률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지루함 때문에, 인생이 참 무기력하고 지루하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루하게 살아갈 바야 일찍 죽자. 그리고 자살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찾아내야 돼. 돈 버는 일, 명성을 얻는 일에 정신을 팔다 보면은 이런 돈이나 명예 이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쁘게 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첫째 명제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한다. 기뻐하라. 느헤미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니.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인생도 유한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도 유한해요.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4절 사도 요한이 이런 기쁨을 말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느냐? 뭘 기록하면서 이걸 쓰면서 기뻐했다 이게요. 뭘 쓰나요? 사도 바울이 쓰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기쁨은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기뻐요. 왜냐? 내가 주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됐기 까닭에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런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관심이 세상에 있고 세상을 향한 이런 관심,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기뻐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 자세. 헬라어에서의 기쁨의 어원은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 카리스. 여기다 카리스 마 그러면 아주 절대적인 그런 지도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카리스인데요.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은혜와 같은 거죠. 선물이에요. 그냥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응.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뻐하며 사는 죄들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만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 기쁨 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